구독, 좋아요, 알람의 정. 안녕하세요, 드웨인 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왔어. 왔어. 왔섭이 아니고 왔어. 알죠, 왔어. 아, 오늘은 앞에 보이시죠? 오늘의 주제는 커피입니다. 커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뭐 홈트하고 그런데 굳이 비싸게 매일 뭐 커피 한 잔, 두 잔을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좋겠죠. 뭐 물론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한데 어쨌든 매일 커피를 한 잔, 두 잔 마시면 그 금액이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싼 데는 뭐 한 1,500원씩 하는 프랜차이즈 커피도 있지만 보통 뭐 한 2,500원에서 3,500원, 그리고 브랜드 커피들은 보통 4,000원 이상씩 하는 것 같은데, 뭐 운동할 때 다들 부스터 약간 그런 효과로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커피들을 많이 마시는데, 뭐 자세한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검색들 하셔서 저한테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아무튼 운동하기 위해 커피를 또 마셔주면 좋고 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보통 하루 한 3잔 정도, 많이 마시면 한 5잔 정도 마시는데, 그걸 매번 돈을 다 주고 사 먹을 수는 없으니, 예전부터 저 커피에,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커피를 좀 드립도 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마셔봤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제일 잘 내려 마시는 방법, 저렴하게 내려 마시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 반자동 커피 프레소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위에서 약간 수증기를 쏘듯이 쏘아서 밑으로 커피를 바로 내리는 방식이고요. 이거 커피 프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티 내릴 때 이렇게 눌러서 마지막에 하는 건데 또 커피를 약간 추출해서 마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시죠? 드립 커피, 드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쭉 이거 외에도 뭐 일반 반자동, 진짜 반자동 머신 같은 것도 집에서 해봤고, 그리고 진짜 뭐야 이번에 캡슐 커피도 많잖아. 캡슐 커피도 반자동 캡슐 커피도 해봤는데 대중에 이제 제일 편한 거 세 가지, 제일 가격 대비 좋은 거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라고 하죠. 아무튼 가성비 좋은 방법이 있어서 어차피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니까 한번 시작해보고. 커피를 내려 마셔서 직접 마시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있는 걸 이제 커피를 제가 가져와서 물도 좀 끓이고 물을 뭐 좀 준비해야 되는데 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요거 장면이 쏵 박히면 세팅이 됐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 미리 갈아 놓은 거죠. 손으로 직접 갈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갈아진 걸 사는 게, 구입해서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날 로스팅한 커피들을 이제 로스팅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네이엑스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반자동 머신은 안에 필터가, 제가 씻어놨는데, 요 필터가 이제 계속 뭐 일회용 종이 필터로 된 걸 갈아 끼우는 이제 브랜드들이 있고, 이 같은 경우 되게 저렴한 브랜드인데, 이 지금 필터는 반영구입니다. 이거 뭐 제가 아는 동생한테 아 그 반영구에 그랬더니 그런 땡칠이는 어딨냐 이런 개소리를 하던데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일단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이게 네 숟갈 정도면 이게 지금 맥스의 한 3분의 2 정도 찼는데 밑에 물 잔으로 최소 두 잔에서 한 세 잔 정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뭐 100g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까지 섬세하지 못해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네 숟가락 넣겠습니다. 네 숟가락. 그냥 이건 넣어만 주면 됩니다. 뭐 필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 종이를,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주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접어서 해주시면 뭐 더 좋다는, 자세한 건 직접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더 좋다는, 이게 원래 이거보다 큰 종이, 이거는 다른 이런 식의 머신에 들어가는 기름종이 좀 큽니다. 원래 딱 맞게 이것도 다 팔고 있는데
또 하나, 둘. 이거는 이것도 네 숟갈 하겠습니다. 네 숟갈. 전부 다 각자 네 숟갈씩 제가 이제 커피를 넣었습니다. 커피를 넣었으니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뜨거운 물을 잠시. 네. 제가 앞에 한 번을 또 찍었는데 핸드폰이 또 튕겨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물을 부어서 지금 이제 다 내려진 상태고요. 프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넣고 난 뒤에 물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편하게 제가 드립 커피만 일단 한번 남겨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쫄쫄쫄쫄해서 이렇게 한 네 바퀴 정도에서 다섯 바퀴 정도 돌려줍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한 7번, 6번에서 한 8번 정도 아마 커피를 내리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저 강릉의 박이추 커피라고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 하셨던 되게 유명하신 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한 가봤었는데 그분은 스타일이 이제 가서 드립커피를 시키면 안에 계신데 밖에서 불러서 나오시면 준비를 하시고 되게 터프하게 물을 부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 5바퀴인데 그분은 하시면 한번 치세요. 그리고 한번 보고 또 한번 치세요.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물론 자기만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좀 섬세하게 이렇게 굽습니다. 커피 떨어지는 거 잘 보이시죠? 향도 좋습니다. 커피는 그리고 보통 뭐 구수한 맛이랑 산미가 있는 신맛이랑 그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게 커피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드립커피는 산미가 진한 향, 보통 예가체프 같은 것들이 많고요. 그 외에 막 콜롬비아나 그런 좀 고소한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의 기호에 맞게 브랜딩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산미가 좀 있는 커피들은 아이스로 마시기엔 조금 안 좋습니다. 좀 고소한 맛들이. 특히 저는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서 1kg에 보통 10,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0,000원 정도 되는 커피를 시키는데 이제 브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소해요. 그냥 따뜻하게 마시기도 좋고 특히 아이스로 마시기 굉장히 좋아서 요즘 저는 이제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드립커피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요. 맛을 봐야 돼서 아까도 찍었었는데 맛을 보기 위해서 잔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커피 맛 보는데 뭐 소주 잔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잔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커피 마시는데 잔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내려서 마신다는 거예요. 얘는 아까 그렇게 붓고 물을 붓고 난 뒤에 보통 한 1분에서 3분 내외로 우려 주시고 방금처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제 커피 이 가루는 밑으로 내려앉고 물 원액만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분 정도에서 커피를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한참 됐거든요. 저는 뭐 크게 상관 안 해요. 왜냐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바로 안 마시고 다음날 마시거든요. 커피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커피를 보통 한 12시간 이상 두면 커피가 굉장히 맛이 묵직해지고 향도 좋고 향도 더 깊어지고 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커피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 한 이틀분 정도를 내렸다가 다 마시면 이제 그 전날 미리 밤에 커피를 내려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식혀서 놔뒀다가 다음날 또 마시고 그 다음날 마시고 이게 보통 냉장 보관을 잘하면 한 3일 정도까지는 냉장 보관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잘못 계속 놔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맛도 좀 변질될 수 있으니까 3일 내외로 내려놓으셔도 맛있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볼 때는 12시간에서 하루 사이가 딱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첫 번째 드립한 겁니다. 향도 굉장히 좋고 커피 원래 맛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드립은 이제 프레스로 한 거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경과가 되었다 보니 좀 많이 텁텁해졌습니다. 맛은 그런 어떤 향이나 그런 것들은 드립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약간은
뭔가 세계 중에 하나를 비교하자면 굉장히 대중적인 맛이에요. 맛이 편한, 딱 중간이네요. 이 맛과 이 맛, 얘가 딱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날 보통 마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게 커피 훨씬 맛있고요. 아까도 말씀 또 드렸겠지만 1kg에 요즘에 원두가 배송비 포함해서 10,000원 정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또 본인 기호에 맞게 그런 걸 사셔가지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막 20,000원 내외로 돼 있고 요건 제가 당근 땡땡에서 15,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물론 금액대가 그 정도 계속 형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얘랑 이 물 붓는 주전자랑 뭐 다 여러 가지 하면 조금 준비할 게 많고요. 진짜 제일 편한 건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편하고 그렇게 커피 맛에 크게 맛을 잘 모른다 그냥 편하게 그냥 마시고 싶다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얘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이제 추천드리면 이 프레스라는 게 요즘 제가 마시고 있는데 얘가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1kg 정도면 아마 커피를 최소 한 30잔 이상 내려 마시지 않을까. 30잔이면 뭐 2,500원 잡아서 75,000원 정도 되니까 커피를 직접 가서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운동하기 전에 마신다 생각을 하면 10,000원 가지고 75,000원 한 달 정도 커피 값을 벌 수 있으니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 추천을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랑 계속 다르게 해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걸 찍고 오늘 버피 테스트를 5분 동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커피 영상이 먼저 나갈지 버피 영상이 먼저 나갈지 모르겠지만 버피 영상이 먼저 나갔으면 지금쯤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하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힘든데 다들 조금만 더 힘내서 멋지게 잘 버텨봅시다.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까지 드웬 조선이었습니다. 실 드립이 제일 맛있어. Kudok, 좋아요, 알람의 정.